이 아사이베리 속에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마조니아, 특히 이걸 드시면 항산화 성분, 하루 권장량의 1.5배까지가 섭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드시면서 솔직히 맛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좋으니까 한 스푼만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항산화 제품 중에서 블루베리라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항산화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 대단하죠. 네. 슈퍼푸드라고 하는 블루베리보다도 쑥 올라가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한류 스타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리한다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선택하고 계신 거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베리류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그득그득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항산화 성분 많이 들어있는 베리류 하면은 항산화 성분만 막 강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예 이렇게 영양 성분을 보여드려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것도 베리류 중에서 으뜸에 버금가는,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까지 들어있어요. 네. 심지어 단백질, 고기하고 콩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죠? 이것도 들어있어요. 오메가6,9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AC도 들어있어요. 칼슘, 철분, 아미노산. 요거를 한꺼번에 섭취를 하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선물, 바로 아사이베리로 챙기실 수 있다. 100% 야생이니까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귀하게 챙겨가시는 네. 건데 당분은 또 적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정말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아사이베리는 아마존 밀림 속에서 그것도 재배가 안 되는데 심지어 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형이에요. 사실 원가 자체를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모형인데 이 작은 아사이베리 이거를 채취하는 과정도 아주 어렵습니다. 원주민이요. 저 높은 나무를 막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네. 일일이 뭐 따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다 따서 저렇게 손톱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아주 귀한 과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육하고 씨하고 비율을 봤더니 13%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하겠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저희 오늘 최다 구성 14박스 가져가시면 이 안에 26,600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한 팩에 1,900여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시면 1,900여 개 이상. 그게 14팩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솔직히 자주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항공 직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브라질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한 스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예요. 커피 스푼보다는 약간 큰. 근데 정말 요것만 먹어도 되나요? 네. 하루 권장량이 1.5배고요.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 성분,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정말 그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보여지는 거고요. 네.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되고 요거트에 타서 드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물에 한번 타서 볼게요. 네, 사실 이게 몸에 네.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거나 너무 번거롭거나 하면 잘 안 드시게 될 텐데요. 네. 요즘에 이런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마이보틀. 색깔 변하는 거 보이세요? 어머. 저 보랏빛의 건강함,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젊음과 건강을 다 잡겠다 하시는 여성분들이 네. 이 보랏빛에 요즘 열광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쑥 내려갔는데 뭔가 둥둥둥 떠있는 느낌이 드시죠? 이건 바로 지방산인 거예요. 오메가6,9인 거예요. 사실 베리류에서 물에 잘 녹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처럼 영양성분 많이 들어있어서 지방산, 오메가까지 들어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예, 맞아요. 네. 이왕이면 우후죽순 요즘에 대세다 보니까 많은 아사이베리가 나오는데요. 네. 아마조니아로 선택을 하세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열풍 건조 아니라 동결 건조의 방법까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언론에서 소개되는 거 많이 알고들 계시지요. 진짜 건강을 위하신다면 이 시간에 꼭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